BJ 노래하는 코트와 주영스트가 생방송 중 깜짝 열애 사실을 고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코트는 아프리카 TV에서 소통, 음악, 여행 방송 등을 주 콘텐츠로 하며 얼굴을 알린 인물이죠. 주영스트 역시 음악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트는 지난 9일 아프리카 TV에서 생일을 맞이해 생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주영스트는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생일 선물을 건넸죠. 이후 코트는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며 축하받는 분위기에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 과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었다. 라고 운을 뗐죠. 이어 그는 여자한테 든든함을 느낀 적이 처음이다.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다라며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렸다. 단계를 천천히 밟으려고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결혼을 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행복한 일이지만 준비 과정이 힘들다라며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의문점이 들 수 있지만 저희가 이미 겪고 이야기를 마친 상태다. 쑥스럽지만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움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단단해지겠다라며 생일인데 기분도 좋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다. 감사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우리 코트 형 결혼한다. 말이 안 나오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논란 많은 사람이랑 결혼 전제로 만난다니. 부모 억장 와르르.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한편 코트는 지난해 성매매업소 출입, 무면허 운전, 동료 BJ 뒷담화 등을 한 사실이 전해지며 큰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그는 스스로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고 뉘우치며 진실한 사람으로 돌아오겠다라며 방송을 잠정 중단하고 올해 1월 유튜브에 사과 영상을 올리며 복귀한 뒤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가다 현재 열애 소식을 발표한 상태인데요. 희소식을 안긴 노래하는 코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